가장 타협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가장 큰 주체인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의 기대나 부모님의 고집, 생각 이런 것들과 좀 창의적으로 타협하는 방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이런 생각들이랑 같이 맞춰가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대학 나오고 나와서 돈도 안 벌고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사고 이런 거 살잖아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니냐면 내 소신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사실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모임을 안 나가요. 그리고 자식이 뭘 한다라는 것을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둔 아들이 월드 DJ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1회 때 딱 기획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기획하는 행사를 부모님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 행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오는 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DJ 페스티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술 먹죠, 춤추죠, 난리치죠. 이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어쩌면은 다른 길을 걸을지도 몰라요. 자식 새끼라고 제대로 뭔가 가르쳐놨더니 맨 술 처먹고 지랄 떠는 걸 한다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자식 새끼가 참 겁대가리가 없어.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하냐고. 근데 그게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저희 부모님은 그겁니다. 제가 뭘 새우젓 축제 기획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한 바퀴만 돌면은 아유 힘들다 하고 가시는데 그 시간이 정말 큰 신뢰와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밥이라는 거는 당장 있지 않아요. 시간이 그것도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모님과 그 자식 간의 그 삶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진솔하다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실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적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네, 선생님도 아, 정말 이런 예술하신 분이나 이제 부모님과의 반대되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막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아, 제가 그랬죠. 아, 그렇죠. 아, 네, 감독님이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는 어떤 거냐면 그 홍대학 클럽을 하도 가니까 저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늘 일요일 날 새벽 6시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얘기하죠. 뭐 하다 왔니? 어디 갔다 오니? 홍대학. 홍대 클럽에 갔다 왔니? 뭐 했니? 춤췄어요? 맞잖아요. 춤췄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세대에서 이해하는 거는 나이트 클럽이에요. 그러다가 하도 매주 그러고 그것이 몇 년 이어지니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너 도박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일 생각을 갖죠. 집에서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떻게 저는 인생을 결정을 했냐면은 천만 원만 주시오. 당신한테 더 이상의 돈 달라고 하는 유상상속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참 관대했습니다. 600만 원을 더 얹어주셨어요. 맥켄토시 그 모니터와 본체와 스캐너와 프린터를 사니까 딱 600만 원. 그 1600만 원을 갖고서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타협과 어떠한 그 말도 안 듣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서는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만 원 갖고 3주를 살아보는 것들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클럽데이 만들고 뺏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힘든 그것을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사라집니다. 그때 제 친구랑 그런 내기까지 했어요. 홍대에서 누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지 한번 내기하자. 제가 졌죠. 그 친구는 29군데가 있었어요. 하루만 굶으면은 그냥 버틸 수 있는 굉장한 친구였는데 제가는 못 따라갔는데 그렇게 해도 살았는데 그렇게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대 앞에서 제가 동사할 뻔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을 자살이라고 하는 거를 늘 꿈꿨어요. 늘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 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